네, 반갑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아, 오늘 영상을 좀 연속으로 찍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아, 요거 반등이 맞는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질러? 이런 분들 계실 거고 이제 아, 막 까딱까딱까딱하게 나갑니다. 아니면 야, 이거 불안한데 한번더 쏟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유과장의 생각, 어떤 입장, 유과장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아온 방법. 이런 것들 조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게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어떤 실전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박박 기는 놈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는지 이런 것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체크. 자,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 말어, 이씨. 뭐말 방송 들어보면 졸라 많아요. 막 근데 막 두리뭉실하게 나중에 욕 먹을까 봐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 이거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막 이자로 그죠? 반등할 때 종목을 잘 고르면 1년치 수익이 난다. 요런 주제로 오늘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금이 1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 만들어야죠. 얼마나 만들어요? 한 20% 만드셔야죠. 더군다나 이렇게 한번 쏟았을 때 밑에서 잡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물타기라든 뭐든 밑에서 잡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 잡고 막 가자, 간다, 간다, 뿅 간다, 막 이렇게 끝까지 가지고 와서 수익이 나면 너무 행복하겠죠. 하지만 당신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비중을 늘리셨던 분들은 다시 현금을 만드는 좀 그런 계기로 좀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주식이 1도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제가 이전 방송에서 이제 폭락했을 때한20% 정도는 이제 진입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진입을 못했는데 눈치 본다고? 떨어지면 살 거야 했지만 어때요? 손이 안 나가죠?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더 떨어질 것 같거든. 그래서 제가 눈에 말씀드린 거예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분할을 해놓고, 이렇게 한 다섯 번 넣어놔놓고, 이럴 때 한두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럼 못 들어가요. 한꺼번에 다 들어가려고 만든다니까. 야, 여기가 떨어지다가 딱 하면 여기 딱 들어가려고, 여기야. 그냥 여기에 들어가야지, 여기. 연병하고 있네, 씨. 평생 해봐라, 이런 자리가 너한테 오나, 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도 이제 3분할 해놓은 것들. 현금 3분할 해놓은 것들 두 번은 들어갔잖아. 이두 번째가 언제 들어간 거예요? 취소 그때 막 애플 막 테슬라 10% 이상 빠질 때 그때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그때가 저점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반등해서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계획이 다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요렇게 해놔야 되는데 못 샀어. 어쨌든 그러면 어떡하냐? 지금 어쨌든 한10% 정도 사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아예 없으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것들은 이미 여기까지 다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찌글찌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뚫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한 10%만 사세요. 아셨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것처럼 그럼 언제 추가 매수를 하냐 이거야. 이10% 있는 분들. 그죠? 이분들이 걱정이야. 이미 주식 들고 있는 분들은 아, 그래 뭐 반등 나오니까 한번 기다려보지 뭐. 대신에 이제 바닥에서 잡았던 것만 좀 털자.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갈수 있다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없는 분들이 이제 마음이 다급해져. 어씨,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반등 나와서 그냥 가면 또 놓치는 거야. 이런 마음이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언제 비중을 늘리냐. 보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 어쩔 수 없어. 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쭉 가다가 툭 떨어져서 올라왔다가 찌글찌글찌글찌글 하고 있잖아. 근데 보통 요럴 때 많이 사세요. 요럴 때 많이 사세요. 보통. 그죠? 그러니까 어때? 나중에 여기서 하락이 나오면 완전 엿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세 하락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가다가 좀 떨어졌다가 또 이게 전봉, 이 전고점을 회복했다가 떨어지는 하락이 진짜 하락이에요. 진짜 이 대세 폭락이 나와요. 이런 전고점을 어떤 돌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여기서 많이 당한다고요. 지우고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렇게 다시 차트를 그리고. 기존에 이제 여기서 싸다고 많이 떨어졌다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여기 구간일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 더 떨어지면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주식을 살까요? 아, 이게 바닥이네 하고 못 사요. 아무도. 더 떨어질 줄 알고. 여기서 사는 분들이 물론 수익이 나는 거지만.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주가가 쫙 오르기 시작하면. 그죠? 그러면서 전고점을 돌파해. 이런 데 사람들이 또 미친 듯이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가 분명 역사적 고점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대폭락이 왔을 때 있죠? 주가가 우상향할 때 눌림 나오는 거 말고요. 우상향할 때, 이 대폭락이 나올 때 있죠? 그때 보세요. 어떤 이런 쌍봉이나 아니면은 삼천장?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밑에서 뭐가 터져요? 거래가 터진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본다, 안 본다? 안 보여요. 그때 당시엔. 시간이 지난다면 보여요. 근데 나중에 가면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 자, 지금 이렇게 와서 찌글찌글찌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더 떨어졌을 때 완전 여기가 예를 들어서 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10%다. 그럼 여기 뭐 마이너스 20% 정도 이렇게 완전히 박살났을 때 정부에서 막 환율 개입하고 막 금리 개입하고 뭐 시장 보호 자금인가 이번에 그 조성해놓은 거 있었잖아요. 우리 그때 코로나 때 그거 아직 안 썼습니다. 그런 자금들 막 들어올 때 예,
그럴 때 이제 살살 사시면 돼. 반대로 또 여기서 찌글찌글찌글하다 이렇게 딱 올라갔을 때 여기서 한번 뒤지는 거예요. 이런 데 막 따라사면 언제 사냐? 뚫고 올라갔다가 예. 바로 하늘로 안 날아가요. 근데 여기서 바로 날아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러지 못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뚫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할 때 여기 넘길 때.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돌파하는 자리 있죠. 요 자리. 요 자리가 여러분들이 진입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만약에 유가장은 요런 모습이 나오면 이미 주식 비중이 많지만 더 살 거예요. 여기서는. 왜냐면 자 이렇게 돌리고 나면 어떤 모습이 벌어지냐면 쭉 떨어졌다가 찌글찌글찌글찌글찌 하고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가 이런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완전 바닥이 되는 거예요. 바닥이. 그죠? 그래서 완전히 돌리고 나서 짚었다가 다시 돌리는 요 자리. 이 전고점을 돌파했다가. 그죠?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 근데 보통 이런 데서 사 안 사요. 안 사요. 왜? 비싸다고. 아우 너무 많이 올랐어. 안 사. 예전에 엔비디아가 그랬잖아요. 엔비디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나서 한 40% 정도 빠졌을 때예요. 유가장에 있다 다시 담았을 때. 쭉 올라가서 여기 돌파할 때 전 여기서도 더 담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담아야 된다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미쳤다면서. 그러고 나서도 한 두 배 넘게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도.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약간 어설픈 자리예요. 여기쯤으로 봐요, 여기쯤. 일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비중을 많이 실는 건 위험해요. 근데 이미 주식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반등 나왔을 때 제가 현금 마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 확 쏟아졌던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다시 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여기서 3배짜리부터 시작해갖고 신용, 무리한 비중들 다 덜어내셔야 돼요. 이러다가 바로 반등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다 덜어내셔야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좀 무리다라고 싶은 것들은 다 덜어내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갖고 있다가 나중에 반대매매까지 들고 있으면 그냥 인생 날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게 좀 실전적인 거가 아닐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가장은 보통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기준들은 어쨌든 저의 기준이니까 아예 없는 분들은 이런 거를 삼아서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제 말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 그죠? 보통 이랬을 때 물리거나 어떤 좀 계좌가 많이 다치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나서 여기서 비중을 실어서 쫙 올라가면 더 많이 벌잖아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저는 이 많이 버는 것보다 안 깨지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왜냐면 제가 투자를 1년만 하고 2년만 하고 그만둘 것 같으면 이런 거 베팅하죠. 아, 딱 노리고 딱 베팅하죠. 근데 앞으로 2년, 5년, 10년, 20년, 30년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부러지면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베팅을 해서 10번을 베팅해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한 번만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그죠? 10번 다 성공할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0.00 몇 퍼센트 아니게 이걸 여러분들이 성공하겠다고요? 안 돼요. 베팅을 하면 할수록 계속 하면 할수록 확률이 계속 낮아져요. 무조건 5대5 아니에요? 베팅할 때 오르거나 내리거나? 해봐 니가. 그게 5대5로 나오나 확률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되 없다면 유과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약간 변형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은 것 같네 하면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걸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100번 들어도 갭을 안 지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막상 현장에 딱 닥치면 폭락이 오면 급등이 오면 안 지켜요. 왜? 마음이 변해. 급등이 오면 아 조금만 더 먹어볼까? 폭락이 오면 지금 팔면 손해 걸면 돼. 지금 팔면 손해 걸면 돼. 이러다 반대매매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 꼭 그렇게 기준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걸 약간 좀 잔소리 하려고 적어놓은 건데 최근에 이제 막 유튜브 이런 분들 막 많아요. 막 떠드는 분들 많은데 내 돈의 투자 여부를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뭐 듣고 나서 그래 결심했어. 그러고 나서 그 사람 방송 안 해. 그럼 막 불안해. 막 욕해 찾아가서 왜 방송 안 하냐고. 뭐 개인 리딩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어떻게 하냐. 이르면 욕 졸라요. 뭐 같은 새끼 너 때문에 돈이요. 저번에는 뭐라고 하더니만 너 저번 달에는 간다며. 자기가 잘 안 벌어놓고. 근데 봐봐. 막상 벌면 어떻게 돼? 크으, 봤지? 나 돈 좀 벌어요. 아우 대표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돈 벌었습니다 하고 좀 떼어줘야 될 거 아니야. 에? 돈 벌었으면 이럴 거면 욕할 거면 떼어줘야지 벌으면 한 50% 떼어줘야지 수익에. 이게 상도 아니에요? 이거 절대 안 해. 뭐 하는 짓거리냐고요. 그죠? 이게 그리고 또 왜 위험하냐면요. 틀려도 내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남는 게 있어요. 나한테 남는 게 있다고. 그리고 그래야 반성을 해요. 남 탓을 하고 있으면 반성을 안 하잖아. 왜?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근데 이 반성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반성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반성을 해야 왜 틀렸는지 고민하게 되고 과거에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과거에는 어떻게 됐지? 이렇게 학습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성장한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성장한다고 이렇게.
근데 남 탓을 하잖아. 그럼 맨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 주식 투자 몇 년 하셨어요? 물어봤을 때, 아, 저 10년 했어요. 15년 했어요. 그 대화 한 시간 정도 해보잖아요. 개판이에요, 개판. 전부 이러고 있는 거야. 주식을 그냥 오래 갖고 있던 거나 아니면 또 옛날에 한번 샀다 팔았다 했던 게 주식 투자의 기간이 아니에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기 반성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것들 단단하게 만든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도박판에서 갬블을 한 거지. 이건 실력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노하우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바보인 거야, 바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번에 폭락장이 온 김에 뜨끔하셨을 거 아니에요. 오줌 찔끔 지르셨죠? 이제 말 좀 잘 들을 거야. 내가 유과장이 무슨 얘기하면 아 고개가 막 끄덕끄덕 할 거야. 그 전에 얘기하면 아유 저런 뭐 원론적인 얘기하고 종목이나 찍어주지 새끼. 종목은 얘기 안 해주고 이러면서 나가고. 그죠? 종목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스스로 종목을 고를 수 있으면 뭐가 중요하게 보이냐면요. 시황이 더 중요하게 보여요. 그죠? 거시경제, 어떤 산업의 발전, 사이클, 기업의 성장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해진다고요. 그런 게 궁금해야 돼요. 종목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번에 종목 줬어 그러면 어떡할 건데. 저 지금 종목 얘기하면 오늘도 이제 종목 돌려보고 왔거든요. 한 30개 보여요. 지금 벌써 더 좋은 것들이. 섹터들 막 방방방 날아가는 거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눈에 보여요. 지금 안 보이잖아. 왜? 안 찾아보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시죠? 자 그리고 지금 코스피 PBR을 제가 일부러 갖고 왔어요. 그거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코스피 PBR 0.9 이하에서 투자하면 무조건 먹는다. 그죠? 요번에 폭락장이 나왔을 때 0.8687 막 이랬어요. 이거 뭐예요? 지금은 겁먹을 장은 아니다. 겁먹을 장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도 좀 있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아 0.9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깬 적이 없구나. 1년 동안 투자했을 때.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여기서 너무 겁내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번에 10% 이상 폭락했을 때 아 이번에 좀 담아도 되겠다. 일정 부족을 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일단 담는 거예요. 이씨 바닥 잡으려고 하지 말고. 본인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걸 잡는 사람들은 없어요. 잡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냥 운이 좋은 거야. 그 사람 나중에 돈 다 잃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10년 뒤에 물어보세요. 뭐 하고 있나.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급락했다가 반등 구간에 어떻게 종목을 고르면 좋을까? 그래서 유과장 선수님 많이 했는데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또 묻는 분들이 계세요. 제 방송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기준은 이미 방송에서 다 얘기해드렸어요. 멤버십뿐만 아니라 일반 방송으로 싱글파이어 나가서도 맨날 얘기했어요. 왜? 저는 그걸로 고르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왜 안 해요? 알고 있지만 안 해요. 왜? 육과장이 뭐 볼키 없거든. 이거 뭐 볼품 없거든. 뭐, 차 뭐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막 청담동에서 막, 높은 막 80평짜리 막 빌라에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개뿔 가진 것도 없어 보이거든. 이런 허접한 새끼 말을 뭐하러 들어. 그렇잖아요. 신뢰가 안 가잖아. 아유, 저 병신 같은 놈죠, 그냥. 그냥 수십 개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 우연히 얻어 걸린 거지, 그죠? 방구석 효도로 같은 놈들 저런 얘기 뭐하러 들어, 그죠? 안 한다. 그죠? 그리고 뭐야. 하려고 다짐했어. 그래서, 육과장이 좀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 오케이. 나 이 사람 가면 추종할 거야. 하지만 어때요? 생각이 안 나. 잊었어. 막상 그런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생각이 나야 돼. 그죠? 근데 어때요? 생각이 나요? 안 나? 안 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공부하고 고생해서 습득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결국 잊어요, 이건.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 아무리 쫓아다니고 따라해봐야 수익 안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면, 내가 만든 게 아니라서 그래요, 원칙을. 그러니까, 많은 방송을 보는 것도 좋아요. 따라해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따라해보고 많이 보고 나서 결국 내 걸 만들어야 돼, 내 거를. 그래야 내 몸에 체화가 돼요. 그래야지 위기 때 아니면 폭등 때 이게 나가요. 아 지금은 비중을 좀 줄여야 돼. 이런 데서 좀 30% 정도는 담아줘야지. 이게 내 몸에 체화가 돼야 된다고요. 이게 DNA로. 그게 안 되잖아요. 방송 하루 10시간씩 봐봐요. 그거 되나?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이게 책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책이 더 훌륭해서 책이 더 좋아서 물론 그런 것도 조금 있지만 책으로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상으로 보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책 읽는 게 쉬워요? 영상으로 보는 게 쉬워요? 영상으로 보는 게 쉽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빨리 까먹어요. 그래서 책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느리게 어렵게 볼수록 머릿속에 더 오래 남는다. 이게 책의 효과예요. 책에 있는 내용이 더 좋다 영상보다? 누가 그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영상이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한 거기 때문에 영상으로 나오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왜 책을 볼까요? 왜 아직도 피터린치를 볼까요? 고전을 읽을까요? 왜? 역사의 고전을 왜 볼까요? 왜 볼까? 그죠? 사람의 심리가 녹아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근데 이 심리는 변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세상은 변하는데 인간은 변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인간은. 근데 이 인간이 변하지 않는 것만 이해해도 주식시장에서 돈 벌어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더라. 맞습니까?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제 주식장이 폭락 오니까 동의가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되세요? 아시죠? 그래서 책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죠? 왜? 어려우니까 더. 아, 책 보라면 찜찜하고 싫잖아요. 그죠? 영상 보는 게 편한데 유튜브 딱 들었고, 그래, 한번 짓그려봐. 그래, 맞네. 이러면서. 저 새끼 좀 일 좀 하네. 저 새끼 좀 잘 맞추네.
지가 무슨 감독관이야 평가하고 자빠졌어.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쪽을 좀 선택하셔라. 그리고 본인의 어떤 본인한테 맞는 걸 본인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탁 눌러서 대응할 수 있다. 아셨죠? 꼭 명심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도 아마 이제 또 끄고 나서 한 2시간 지나면 다 까먹을 거예요.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누군가 0.1명이라도 1명이라도 이런 것들을 느끼고 한다면 그분은 자본시장에서 살아남아서 또 이제 미국에 있는 달러를 열심히 벌어오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 하는 게 결국엔 우리 국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 아니, 미국 가서 달러 벌어오면 우리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달러 자산을 많이 많이 뺏어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연준이 이 쌍놈 새끼를 달러 겁나 찍어내잖아요. 그거 우리가 갖고 와야죠. 맞잖아요. 일본 지금 먹고 사는 거 보세요, 아직까지도. 잃어버린 30년 하는데 아직도 안 망했잖아. 왜 그러겠어요? 해외에 있는 자산이 얼마예요, 지금. 그래서 달러를 많이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본시장이나 자본시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투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미국 주식시장에 많이 투자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도 투자하는 원칙이나 기준은 비슷하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서브적인 건데 최근처럼 급락 후에 삼전이나 시총 상위 종목이 눌리는 경우가 있다. 이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어떤 노하우 아이디어 때문인 거예요. 최근에 지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반등하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미국은 반도체 엄청 좋은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해. 왜 이럴까? 이게 뭐냐면 이 반도체 하위 이 작은 소부장들은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메인들이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수 플레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외국이나 뭐 이제 기관이나 이런 애들이 선물하고 옵션 갖고 이제 지수 플레이를 하다 보면 일부러 지수를 누르고 개별주가 날아가는 거예요. 왜? 지수가 자기네들이 어떤 포지션을 아직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냐면 한번 폭락이 왔을 때는 포지션을 털어요. 보통 정리가 돼요. 이건 이제 나중에 더 투자를 오래 하시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현물을 좀 안 사요. 요럴 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혹시나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반도체 의심하시는 분들이 요새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반도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투자하실 때 유가장의 픽이긴 하지만 요 반도체 쪽은 일단 제일 원픽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죠? 수출 데이터 방송에서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그건 애널리스트들이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수출 데이터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수출 데이터를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산업의 근간이에요. 반도체 없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코스피 한 1000도 안 해요. 반도체 없으면 아시죠? 그래서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계좌에 갖고 있는 것 중에 원픽으로 가지고 계시고 이제 그 외 서브적으로 뭐 방산이니 화장품이니 이런 것들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 까보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다 알려줬죠. 기준에서 어떻게 종목 고르는지 요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제 방송 보세요. 제가 종목 어떻게 고르는지 뭘 보고 나서 그 종목을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픽한다 다 알려드렸어요.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다시 설명 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르시면 최근에 지금 방방 뜨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저는 잡았지요, 벌써. 한 두 종목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혹시나 이제 나중에 한 50% 이상 수익 나면, 뭐, 1, 20%는 일상적으로 뭐,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한 50% 이상 수익 나면, 여러분들 뼈때리로 한번 방송 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좀 주저리주저리 길었는데, 여러분들, 요렇게 장이 한번 폭락했다가, 요런 변곡점 구간에 있을 때, 요런 잔소리가 좀 필요하다, 아니면 요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실전 투자자가 어떻게 하는지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왜냐면 다들 방송에서는 몸살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인기를 먹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좀 솔직하게 그리고 유가장 어떻게 대응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요 방송 끝나고 멤버십 분들한테 그 엔비디아 유가장이 어떻게 비중을 정리했는지 그거 관련해서 바로 이어서 방송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4,990원밖에 안 해요. 감사합니다.